오늘 승천 예식에 하나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울러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의 피로 씻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만찬이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찬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영적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받았다는 말은 주는 이가 있고 받는 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는 이는 예수님이시고 받는 이는 우리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참으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은 주님이 베푸신 식사입니다. 식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결속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상에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음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과 우리는 식사를 자주 합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당신의 몸과 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신 식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기다릴 때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발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목숨 내놓아야 합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총대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기로 결심하고 반드시 시에게 옮겨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과 진실된 자세로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더 깊은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송도 불렀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분명과 분장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 참여할 때에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고청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슬프고 외로워서 주님 나 외롭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외치는 자들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주님을 기념하며 이 예식을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겠습니다.